드리냐? 미니카를 구입하는 경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카 여러분들, 예전에는 미니카를 분명히 이제 문방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거의 100% 문방구. 예, 문방구 가면 문방구 그 이제 창문 지닐 때 별두 개짜리 미니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싸니까 이제 구경만 하고, 맨날 침만 흘리고. 아니 뽑기 1등으로 막별두 개짜리 타미야미니카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원가로 사면 너무 비싸니까 맨날 뽑기로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나씩 구입하고 하나씩 이제 얻어가지고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걸 타미야를 돈 주고 사봤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친구가 집이 잘 살았는데 미니카 너무 많으니까 너 하나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적도 있고, 아무튼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미니카를 분명히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문방구에서 이제 다량 판매를 했으니까 문방구에서 다 구입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미니카 구입을 어떻게 하냐? 문방구로 구입을 하시는 건전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일단 문방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미니 문방구라고 할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문방구라 그래도 요즘 옛날에는 문방구가 그러니까 슈퍼 플러스 문방구 플러스 완구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맞죠? 예전에는 문방구가 슈퍼 플러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메모장에 적어줄게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상관없다. 글씨 좀 키우자. 예전에 미니카 이제 구입 경로?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문방구였죠. 근데 예전 문방구가 어땠냐 하면 거의 문방구였죠. 뭐든 예전 문방구는 서점 플러스 슈퍼 플러스 문구 플러스 완구였습니다. 더 심한 데는 오락실까지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그 교육 경로는 문방구, 서점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예전에 막 만화책도 팔고 잡지도 팔고 그리고 간단한 뭐 군것질거리 플러스 뭐 일반 슈퍼에 파는 거다 팔았고 그리고 일반 필기구 같은 거다 팔았고 거기다 완구점까지 복합적이었어요. 요즘에는 문방구가 문구만 팝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완구를 파는 문방구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뭐 콜렉터들이 다 쓸어갔습니다. 다 쓸어가서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이 상점 주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사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타미야를 이제 안 팔고 있다가 사고 싶다고 이제 막 이렇게 조른 사람도 있으면 비싸게 팔아먹어요. 10,000원에 팔아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옛날 게, 예전 걸 구해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스티커가 잘안 붙어요. 모터는 아예 못 쓰고. 타이어도 재질이 별로고. 고무니까. 먼지를 많이 먹었으니까 상태도 안 좋기도 하고, 지금 거 사도 스티커가 안 붙어요, 일단 스티커가 안 붙어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카를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혹시나 옛날 생각나서 아니면 다시 굴려보고 싶어가지고 미니카를 구입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인터넷 구매.
인터넷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구매 말고도 중고나라가 있는데, 아직 중고나라는 여러분들이 비추하는 걸 저는 원합니다. 왜냐? 보통 중고나라는 한정판을 많이 팔아요, 한정판을.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미니카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나라는 비추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이제 인터넷 구매를 추천드리는데, 그럼 인터넷으로 어떻게 구매하냐? 물론 뭐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시려면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미니카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를 몇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타미야몰. 자, 자 그리고 토이팩토리, 그리고 보자, 청화과학, 그리고 하비라이프, 그리고 SMC몰, 그리고 취미과학. 지금 인터넷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 그러니까 미니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트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지도 순으로 알려드리자면 대충 이렇고요. 위치는 토이팩토리는 대구에 있고요. 청화과학은 이거 서울에 있나? 자, 타미야몰 같은 게, 타미야는 몰도 있고 매장은 서울 용산, 그리고 서초에 있고 수원, 그리고 김해, 요렇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이트는 요렇게 돼 있고요. 토이팩토리도 이제 사이트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 매장이 대구에 있어요. 청화학원 인천에 있나? 인천이라고 해야 되나? 인천. 하비라이프도 서울인가 아마 그렇고, 취미과학은 부산입니다. SNC몰은 솔직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트 가면 맨 밑에 주소가 뜨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장소를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반품 판매도 한다는 뜻이에요. 타미야는 이렇게 용산 타미야, 서초의 양재 타미야, 서초 양재 타미야가 있고, 양타라고 부르거든요. 수원 타미야, 그리고 김해 있는 김해 타미야, 이렇게 네 군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토이팩토리는 매장이 있긴 한데, 요건 제가 착한 나중에 알려드리고, 청화과학도 매장이 있습니다. 하비다이프는, 이거 매장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 SMC몰은 솔직히, 사이트는 아는데, 요거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취미과학은 가게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알려드리고, 사이트 하나하나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타미야몰은 아까 보셨는데, 타미야몰은, 아까 보셨던 그 사이트입니다. 타미야라 치면 나와요. 자, 아까 보셨던 그대로인데, 여기 들어가서, 자, 네 번째 거, 타미야 쇼핑몰 클릭하면 세 창이 뜨죠? 자, 이 무시하고, 좌측 카테고리 맨 밑에 내려가서 붙이면, 미니 4년 미니카. 아까 클릭하셨던 거 나오면, 아까 보셨던 창 그대로 뜹니다. 일단 요 차례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품목별로 뜨니까, 이게 다 샤시 기준입니다. 샤시 기준으로,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좀 용타가 좋긴 한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단점인데, 품절이 잘 돼요. 이거 지금 요거는 원래 품절인 거 이해를 하는데, 요 모델하고 요 모델은 다른 사이트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이트를 여러 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지금 여기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매그넘 세이버가 지금 여기 이 사이트에 없다고 해서 재고를 못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물건이 없다고 해서
안 사고 치우는 게 아니라 딴 사이트에 보면 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타가 단점이 좀 기본적인 모델이 좀 품절이 많아요. 그리고 품절하면 입고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고, 자, 이번엔 토이 픽토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토이 픽토리.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지방인데, 대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구 토이 픽토리. 여기 보시면, 토이 픽토리 미니카 전문점이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합니다. 새장이 뜨죠. 요 사이트가 굉장히 그 미니카 카페나 매니아들 분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그 명성을 얻고 있는 카페예요. 카페라기보다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판매를 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사장님 자체가 미니카에 관심 많으세요. 미니카 사장님들이 대체로 보면 미니카 매니아세요, 보통. 예. 그리고 대회도 이분 같은 경우에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대회도 가끔 여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미니카 유저분들의 선망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미니카는 카테고리별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사이트에 없다고 했던 모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소닉 세이버가 아까 품절이었죠? 소닉 세이버가 슈퍼원이니까 슈퍼원샷이 위에 보면 있죠? 아까 그 사이트에는 없었잖아요. 요 사이트에는 있습니다. 있죠? 아까 타이밍몰에서 이 사이트에 품절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타미야몰은 좀 웃긴 게, 물론 타미야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미니카 어떤 샷시를 한 군데 다 모아놨어요. 근데 요거는 훨씬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세분화. 원래 분류를 다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분류를 다안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샷시 불러 이렇게 해놓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또두 번째로, 왜 박스 모델 중에 박스 불량, 왜 박스가 좀 구겨졌다거나, 아니면, 제품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좀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싸게 사고, 나는 케이스 좀 찌그러도 상관없다. 아니면,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일반 어떤 제품에서 구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좀 가격, 여기 보시면 일반 미니카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거 왜 비싸냐면 한정판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이제 사이트에서 더 이상 이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고가 없는 제품입니다. 5만 5천원인데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새 거만 팔잖아요. 현재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델만 파는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단종된 모델 이런 것도 이제 팔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사이트에 하고 틀린 점이에요, 여기가. 오히려 여기가 좀그 타미야몰보다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론. 아까 보시면 거기에는 이 지금 대시원 슈퍼 엠페라하고 이 버닌썬이 그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슈팅스타도 아까 그 사이트에서는 타미야몰에서는 품절인데 여기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한 사이트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두루두루 바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뭐가 좋냐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나저 미니 저 사이 저 미니카 모델도 다 갖고 싶진 않아. 근데 저 미니카의 어떤 샷시만 갖고 싶어. 아니면 저 미니카의 어떤 그 카울만 갖고 싶어. 카울이 껍데기거든요. 미니카 덮는 껍데기. 그것만 갖고 싶어. 저는 카울만 갖고 싶어요. 그러면 카울을 클릭하면 카울만이 따로 판매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샷이 많이 남아요. 근데 뭔가 뚜껑을 덮을 덮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 사려고 하면 완제품 사야 되잖아요. 돈이 비싸잖아요. 돈 낭비란 말이죠. 이미 재고는 쌓여 있는데 내한테. 그런 분들한테 요런 게 상당히 좋아요. 1,000원이면 사니까 맞잖아요. 막 세개 사도 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 앞전에 사이트는 다른 게 이게 좋아요. 이런 어떤 샷시를 중고로 좀 싸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게 이거 샷시만 이제 따로 빼가지고 싸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 샷시 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수시로 올려놓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판다레에서 이 미니카 전천에 갖고 싶지 않고 이 카울만 갖고 싶어. 그럼 요거 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전체를 사게 되면 14,400원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이트가 좋죠. 상당히. 그리고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는데,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항상 그 전화, 항상 오프라인 가기 전에, 판매자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스케줄을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스케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가게 되면 문이 잠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가게에 이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간대를 조율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트 여기 토익 패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 내가 어디까지 했지? 청화과학. 자, 청화과학. 청화과학은 미니카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상당히 좀 토익 팩토리랑 더불어서 오히려 토익 팩토리보다 더 유명하다고 봐야 되나? 예. 자, 사이트. 그냥 네이버에 청화과학 치시면 예,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chmini카.com 나오니까 사이트 들어갑니다. 오, 이거 나온다고? 오, 요렇게 좀새 미니카 소식도 가장 빨리 알려져요, 여기가. 그게 좋아. 야, 이거 구매해야겠는데요? 야,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솔깃한지 아세요? 이 미니카? 스핀 바이퍼, 이거 블루 펄 스테이션. 이게 왜 핫하냐면요. 이게 원래 나왔던 건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단종이 돼버렸어요. 단종이 돼버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상 가격은 13,200원인데, 그때 판매할 때 5만원까지 뛰었어요, 가격이. 5만원. 그때 5만원 주고 사신 분들은, 그냥, 쌩도 날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가 좋아가지고 사셨다면, 뭐, 크게, 뭐, 후회될 건 없으나, 이렇게, 요 모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요거 나중에 제가 구입을 해야겠네요. 좋은 소식이네. 요런 어떤 손익 소식도 여기가 가장 빨리 알려줘요. 타미야는 이런 게 없어. 타미야는 뭐 여러 종이 있고 예지장이 이런 게 없어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신제품 정보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이 사이트 같은 게 가장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여러 사이트하고 다 비슷한데 할인 상품 같은 것도 있어요. 할인 상품. 다 품절이네요, 근데. 보자.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니카 카울을 이렇게 부위별로 따로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토이 팩토리보다는 좀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가지고 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세트 상품. 요걸 뭐냐 하면요, 에끝 1호 세트 상품 뭐냐 하면 경주용으로 만든 겁니다. 막 부품까지 조합을 해가지고, 부품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분이 직접 만든 거예요. 대외용으로 그냥. 내가 특별하게 어떤 손볼 필요 없이 대형용 만든 거. 만약 그냥 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뭐 대형으로 만들기 싫다 그러신 분도 있으면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여기 보시면 대외용 미니카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완성형 미니카. 그러니까 대외에 바로 쓸수 있는 거. 비싸긴 한데. 대외용을 안 넣으면 이렇게 비싸긴 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15만원짜리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대외에 바로 참가하고 싶다. 근데 내가 정보가 없다. 아직 만들기엔 서툴다. 돈 낭비할 것 같다 싶으면 요걸 그냥 바로 지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다른 사이트하고 다른 게 요거예요. 요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화광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트가 하비라이프. 그렇지. 하비라이프. 자, 하비라이프 여기 보이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는 아까 그, 토이 팩토리하고, 청화가은 오로지 미니카만 취급하는 곳인데, 여기는 미니카가 아니라, 프라모델도 같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카 있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우측 상단에 미니카, 우측에 세 번째,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아까 그, 엠페로 프리미엄, 아까 그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게 품절인데, 여기에서는 또 품절이 아니죠? 이런 재미가 있어요. 사이트 여러 개 다니면. 어떤 데는 안 파는데, 여기는 팔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들 좀 꼼꼼히 눈여겨보시면, 예상외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팔을 수가 있어요. 요 물건 단종되는 줄 알았는데, 파네. 여기서는. 여기 물건이 좀 많네요, 생각보다. 물건 많으니까, 아까 다른 사이트보다는, 잠깐만요. 아까 다른 사이트보다는 확실히 양이 많은 것, 잠깐만요. 제가 속이를 아까 가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데, 아까 맨 처음에, 요 지금 엠페라 프리미엄, 대시본 엠페라 프리미엄, 아까 그 앞에 사이트 두 군데에서는 이게 품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 사이트 두 군데에서는 이게 품절인데, 여기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이제 품절이라는 표시가 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넘겨서 여기 뭐 다른 할인 판매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몬스터. 자, 몬스터 미니카도, 야, 몬스터 미니카는 거의 다 품절이네요. 아, 여기 급하네요. 아까 보시면 아까 이 와일드사우루스 그 타미아몰에서는 품절이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품절이 아닙니다. 맞죠? 품절이 아니죠. 가격은 똑같이. 근데 지금 모든 어떤 그 사이트가 가격이 좀 비슷해요. NR을 똑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부분만 없다고요? 아, 맞다. 이게 그게 맞아요. RC 레이스클러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사이트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빨리빨리 이거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없으면 없다고 빨리 이제 여기 사이트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품절이라고. 아, 나 그런 경우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레이스크러님이 말씀해주니까 알게 됐는데 주문을 했는데 자꾸 배송전이야. 배송준비 일주일 지나도 배송준비예요. 짜증나잖아. 보통 미니카 주문하면 이틀이면 다 오는데 어느 사이트 주문해도 이틀이면 다 오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일주일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 맞다. 이런 단점이 있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못 짚어드린 것 같은데, 이 사이트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없다고 품절 표시를 이렇게 반드시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좀,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낚입니다. 네. 요런 건 좀 관리자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참 아쉬운 대목이라 볼 수 있고요. 마크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취미가게 물건이 엄청 많다고요? 여기 딱 하나 좋은 게 있네요. 뭐냐 하면, 건담 마카가 2600원인데, 2600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건담 마카 2600원이면 싼 거예요, 이게. 왜 싼지 아세요? 이게, 매장에 가도 한 3200원, 3000원에 팔고 있어요. 2600원이면. 400원 차이인데
건담마카 같은 경우에는 도색할 때 몇 개 있으면 좋거든요. 요건 괜찮네요. 요것도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요것도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없기만 해봐라. 여기는 여러분들 RC도 같이 보실 거면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미니카만 보실 거면 요 사이트는 좀 별로 남았죠? 일단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자, 이번에 SMC몰. SMC몰도 약간 하비라이터 비슷하게 싶은데, 여기도. 여기도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믿을 수 있는 미니카 쇼핑몰, SMC몰. 자, 절판대 한정판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여기 파는 건가 이거? 이런 건 좋네요. 다른 사이트는 한정판 종류가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긴 좀 많네. 근데 비싸다 이게. 비싸다. 와, 여기 65,000 한다고? 너무 이게 도둑놈 싶은데? 이게 65,000 한다고? 특정 사이트인데 중고나라에서 35,000에 파는 거 봤는데, 이거. 한정판도 일단 먼저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는. 사이트가 좀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보기가 좀 불편해요. 보기가 불편해. 토팩이나 청아는 좀 보기 편하게 돼 있는데 요 사이트는 너무 좀 짬뽕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네요. 사이트가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광고가 덧지덧지 붙어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하네. 완제품도 일단 완제품은 이제 대회용으로 쓸 거니까 와 비싸다 근데 많이 비싸네. 요거는 좀 금액이 아까 그 청아는 15만원까지였는데 여기 20만원 넘어가네요. 아 요건 부품을 맞춰드리네요. 대회 나갈 수 있도록. 자 미니카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어느 사이트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앞전에 사이트 있는데 여기 없는 물건이 있으면 한번 보고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트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물건이 큼지막하게 보여가지고 보기가 불편해요. 아까 그 사이트랑 좀 다른 게 그거예요. 사이트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솔직히 보기 불편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큼지막하니까 한눈에 쫙 보이는 게 좋지. 이렇게 좀 너무 크게 몇 개씩 보이면 귀찮아. 이게 왜냐하면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것도 물건이 그렇게 많진 않네. 여기 사이트도 물건이 그렇게 많진 않네. 품절 물건이 많습니다. SMC몰 나는 사이트에 정리가 좀 필요한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보기가 좀 불편한 게 없잖아 있어요. 전체 화면을 안 보면 좀 보기가 많이 불편하네. 그리고 품절된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품절된 물건들이. 오히려 물건은 거기가 많네. 토이 배터리가. 이거 다 파는 건데, 이거. 일단 SMC몰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미가. 취미가 부산에 있는. 취미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고 취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미가 무선 모형 프라모델 검담 나와 있죠. 부산에 있는 사이트고요. 미니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라모델까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자. 보기 불편하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아니라 밑에 미니카 키트 클릭합니다. 이 사이트 경우에도 참 그런 게 뭐냐 하면, 이 사이트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미니카를 싸게 팔긴 싸게 팔아요. 6600원 굉장히 싸게 파는 거거든요. 아까 그 타미야 사이트에 보시면 이게 9300원인가 팔아요. 맞죠? 근데 6600원이잖아요.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 그 타미야 사이트에서 사면 9300원인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6600원이네. 왜 싸게 팔아요, 근데? 재고가 많이 남아서? 재고가 많이 남아서 아니에요? 크로스 타이거, 아이고. 아니면 비에 맞은 거 아니에요? 비에 맞은 습기 찬 거? 그래도 좀 싸네. 많이 싸네 이게. 오, 옛날 미니카 이제 그 슈퍼 원이나 레츠고 시리즈 사시려면 여기서 사는 게 낫겠네요. 이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나는데?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아, 기차나 싸게 파는 거라고요? 오, 요것도 지금 이게, 이 물건도 제가 알기로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2600원에 파네요. 아, 진짜 이렇게 막 팔아도 되는지 의심스럽네. 근데 미니카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신형 모델을 파는 게 아니라, 신형 모델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 거네. 온라인으로 파는 건 옛날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사이트, 그러니까 이 취미가기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요즘 모델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모델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트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미니카 말고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구형 모델만 파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구형 모델을 그래도 다른 사이트보다는 확실하게 싸게 팔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만약에 부산에 사신다면 여기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겠네. 부산에 사시는 분들. 근데 미니카 자체가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마진이 거의 안 남아. 제가 알기로는 개당 팔아도 500원밖에 안 남을걸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미니카가 이게 마진이 안 남는 장사예요, 거의. 거의 안 남는 장사야. 팔 거면 RC를 파는 게 낫지, 저렇게 비싼 거. RC도 많이 팔아요. RC랑 뭐, RG 같은 거 많이 팔아야죠. 아니라고요? 아무튼, 구형 모델을 찾으실 거면 취미과학에서 일단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니카를 구입하는 사이트는 다 알려드렸어요. 자, 인터넷으로 이 6개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나온 미니카들은 거의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돈